아무래도 작가님이 중간에 교체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기 때문일까요? 이번 경이로운 소문 14회는 조금은 산만하고 특별한 의미가 없는 장면이 나오는 등 살짝 산으로 가는 느낌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중간중간 시원한 사이다 부분은 여전히 칭찬할 만했네요. 자신의 머리에 총을 쏜 지청신은 부활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그냥 죽어버렸습니다. 대신 그 몸속에 있던 4단계 악기는 의식불명 상태에 있던 신명이에게로 옮겨갔습니다. 신명이는 조창규까지 먹어버리며 그 힘을 키워갔고 결계 안에서 내상을 입었던 몸을 치유하고자 외딴 별장으로 몸을 숨깁니다. 그나저나 오늘도 답답한 위겐의 모습은 계속 이어졌는데요. 처음엔 4단계 악기는 불사의 몸을 가진다고 하더니 지청신이 죽고 나자 이번엔 결계 안에 있어서 그 능력이 발휘되지 않았다 말을 바꾸고 또 지청신이 죽었으니 악기도 소멸되었다는 가짜 뉴스까지 퍼뜨리네요. 이 정도면 위겐도 악기가 아닌지 의심해봐야 할 듯합니다. 하지만 카운터들은 악기겐의 가짜 뉴스를 무시하고 4단계 악기는 아직 살아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소문이는 신명이의 아들 신혁우를 통해서 신명이 몸속에 악기가 들어갔음을 눈치채게 됩니다. 그리고 백향이를 몰래 미행하며 신명이의 거주지를 확인한 카운터들은 다시 한번 결계를 준비합니다. 백향이가 외출한 틈을 타 결계를 세운 카운터들, 그리고 소문이는 신명이를 눕히며 다시 한번 소환을 준비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악기들의 함정이었죠. 외출한 줄 알았던 백향이는 다시 돌아와서 하나의 자작나무 지팡이를 부러뜨렸고 그 즉시 결계는 풀려버리고 맙니다. 결계가 풀리며 특수능력을 사용할 수 있게 된 신명이는 염력을 이용해 소문이를 공격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순간 또 한 번 각성한 소문이가 놀라운 힘을 발휘하며 14회가 마무리됩니다. 4단계 악기에겐 융의 땅도 안 통했고 믿었던 결계도 이제 사용할 수 없게 되어버렸죠. 이젠 마지막으로 남은 건 소문이의 개인 능력인 것으로 보입니다. 14회 마지막 장면에서 소문이는 3단계 악기부터 사용 가능했던 염력을 사용하는 듯이 보였죠. 악기만 사용할 수 있었던 염력을 소문이도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드디어 4단계 악기와 상대할 수 있는 힘을 키우게 된 것으로 보여지네요. 그동안 시즌2로 넘어가면 신명이의 아들인 신혁우가 새로운 빌런이 될 수도 있겠다 생각했었는데요. 오늘 영상을 보니 신혁우는 신명이에게 잡아먹히며 죽음을 맞이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명이는 아버지의 변한 모습을 보고 두려움에 떨었죠. 그리고 아버지의 비밀을 알아내기 위해 방을 뒤지던 중 바닥에 떨어진 피를 발견합니다. 아버지가 누군가를 죽였다 의심을 하게 되는 신혁우인데요. 그는 소문이에게도 아버지가 있을 만한 별장의 위치를 알려주는 등 그동안 괴롭히기만 했던 소문이를 처음으로 도와주게 됩니다. 신명이는 아들이 자신을 의심하고 소문이를 도와줬다는 걸 알게 될 듯한데요. 예고편 마지막에 소문이가 이젠 아무도 안 죽었으면 좋겠어요 한 말을 볼 때 결국 신명이는 자신의 아들인 신혁우까지 잡아먹으며 힘을 키울 것으로 보여지네요. 또한 예고편에서 이제 신명이 한 놈만 남았다는 추메옥의 대화를 볼 때 3단계 악기 백향이는 노하나의 손에 죽임을 당한 것으로 보여지네요. 그동안 하나는 언제나 무표정을 유지해왔죠. 그런데 예고편에서 마지막 증명사진을 찍을 때는 처음으로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는 백향이를 소환시키면서 언제나 마음속 한켠에 응어리져 있던 가족들의 죽음에 대한 미안함과 죄책감을 훌훌 털어버린 것이 아닌가 싶네요. 한편 손호준 배우가 15회에 특별 출연하는 모습인데요. 머리가 많이 꼬불대지는 않은 거 보니 새로운 카운터는 아닌 것 같죠. 그런데 카운터의 존재를 아는 걸로 볼 때 일반인은 아닌 듯 하네요. 과연 손호준 배우가 신명이를 잡는데 어떤 감초 역할을 해줄지 정말 기대가 되네요. 이제 마지막 2회차만 남겨두고 있는 소문인데요. 남은 2회는 시원한 사이다 액션으로 혼자 남은 신명이를 깔끔하게 처리해줬으면 하네요. 그럼 저는 다음 리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